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2022년 4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주최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온라인 사이버 이러닝 코스 12번째 강좌 강의록 해설하겠습니다. 12번째 충수와 소화관 초음파 질환 초음파 해설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수하고 이번에는 개실염부터 시작합니다. 자,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급성 개실염 (acute diverticulitis). 대장개실은 대장 내 압력이 증가하거나 또는 대장벽이 약화되면 대장의 점막층이 점막으로 들어오는 대장벽에 들어오는 바사렉타가 대장벽을 통과하는 곳을 따라 돌출하여 생깁니다. 대장개실은 가장 흔한 잡병증으로 급성 개실염이 있습니다. 개실 환자 20%에서 증상이 있는 개실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개실염은 개실의 입구가 대변의 결석이나 경련이나 염증성 부성이나 장 내용물에 의해서 폐쇄되고 그 점액 분비물 대장 세균의 가성장을 해서 개실이 팽창되면서 시작됩니다. 팽창이 지속되면 얇은 벽을 가진 개실은 쉽게 괴사되고 천공이 돼서 개실 주위 농양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실염 하나보다 개실 주위 염이라 하는 것이 맞는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은 대장벽에서 돌출을 하는 염증에 의해서 비유된 개실이 되겠습니다. 개실을 찾는 거죠. 근데 정상 개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에 개실염이 되면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개실 주위에 염증이 해서 침륜이 되니까 개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비유된 개실은 2cm 미만의 크기를 가진 다양한 애코의 대장벽에서 돌출된 병변입니다. 대체로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실 내에는 결석이나 공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개실이 있는 부위에는 개실염이 생긴 부위에는 대장벽의 염증으로 부분적 또는 분절성 백비후가 보입니다. 그리고 개실 주위에 지방 조직의 염증성 변화가 생겨서 개실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액체 절이나 작은 크기의 림프절 절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위에 개실 주위에 지방 예코, 개실 주위에 액체 절유 농양 또는 개실 주위에 림프절 종대 이런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칼라 도플라 검사에서 개실 내에 중간에 혈류가 신호가 보이고 개실로 들어가는 혈류도 보이고 주위 염증에 의해서 두꺼워진 지방층에 개실 주위에 그 혈류 신호도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메켈 개실염입니다. 메켈 개실은 IC 발브 근처에서 근위부에서 IC 발근 60에서 100cm 정도, 60에서 100cm 정도 위치에 상방에 위치한 회장벽에서 돌출된 비정상적인 개실을 행사하는 병입니다. 영하에서 2% 정도 생깁니다. 태생 초기에 태아의 혈액 보급인 제대 장관 비텔라인 닥터 제대 장관이 태아되지 않고 남아서 생깁니다. 소장에서 진성 개실인 메켈릴 개실로 낳게 됩니다. 진성 개실은 위벽의 전층이 이렇게
장안배의 전청이 유지하는 것을 진성계실이고 장안 전청이 이래 빠져나가는 거고 가성계실은 이제 일부만 빠져나가는 계실이 되죠. 맥혈계실에서 임상적으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하나 흔치 않고 증상이 위장관 출혈 또는 장관 폐쇄로 급성 복통, 맥혈계실염 혹은 천공으로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맥혈계실이 있어도 이 합병증 나타나는 게 드물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맥혈계실염에서 혈관에서 노출되어가 출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관 폐쇄, 그 다음에 계실염 또는 으로 천공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초음파에서 우하복부의 소장과 연결된 맹관으로 이루어진 연동운동을 보이는 구조물을 보입니다. 고액호 점막이 항상 보이고, 고액호 점막이 보이고, 후방음영을 동반하는 고액호 계실이 맥혈계실염에서 관찰됩니다. 다음에는 복막수염입니다. 에피플로이드 아펜디자이티스가 됩니다. 복막수염. 복막수는 맹장부터 애상결장, 직장까지 전체 대장 중 장관막이 붙지 않는 테니아 콜로에 붙어 있는 작은 띠로 지방과 혈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복막수는 길이 2.2에서 5cm, 두께 1~2cm입니다. 복막수의 자발적인 염전, 토전이나 허혈, 염증이 발생해서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증입니다. 주로 좌측 대장에 많지만 우측 결장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속에는 대장에 붙어 있는 그 프로브로 눌러도 압박되지 않은 오발 또는 이렇게 난은행 오발 쉐이프, 돔 쉐이프의 고액호 종괴로 보입니다. 대부분 얇은 저액호 테두리를 지니고 있고 대개 결장의 앞쪽 또는 전 외측에 위치합니다. 결장의 앞쪽 또는 전 외측에 위치합니다. 병변이 국소적으로 심한 통증과 압통을 호소합니다. 칼라도플라에서 고액호 증계 내에 칼라도플라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복막수염에서 결장벽이 눌릴 수 있지만 결장벽이 두꺼워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결장벽이 두꺼워지만 이것은 이제 결장 내강하고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탈 오멘탈 임팍션에서 구역성 망 오멘툼의 임팍이 오는 겁니다. 1차성, 2차성은 아닌데 1차성은 대망의 선천성 기형에서 발생되고 2차성은 탈장, 염증, 복강경 수술 후 종양에 발령할 수 있습니다. 우측 대망의 호발하고 급성충수염이나 담낭염 증상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상 대망 내 부분적으로 불균일하게 응집된 고액호 덩어리를 보입니다. 색도플러상 덩어리 내 헬리오 신호는 뭐 그렇게 증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ID, 골반염입니다. 골반염은 상부 열성기, 생식기, 감염 및 염증의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환의 총칭이 됩니다. 골반염. 다양한 이상을 소견을 보입니다. 초음파상으로 두꺼워지고 확장된 나팔관, 부속기 종괴, 색도플러스 도플라에서 부속기 헬류 신호 증가, 부속기 주변 지방에코 증가, 소량의 복수 소견이 보입니다. 이 결국은 염증 부위하고 염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서비사이티스 그 다음에 유트루스의 염증, 그 다음에 팔로피안 튜브의 염증, 튜브 오바리안 업세스 이렇게 다양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에 메센트릭 아데나이티스 또는 림프 아데나이티스입니다.
소아에나 청소년이 있고 급성 충성과 유사하게 우하복부 통증을 일으킵니다. 장갑막 림퍼절염은 보통 더 심각한 병이 배제되고 롤아웃도 되고 난 뒤에 이 진단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직경 5mm 이상의 림프절이 3개 이상 보일 때입니다. 충수염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상 충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충수, 소화관 질환,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로써 아산병원에서 했는 복부 초음파 기초 강좌 12강 강의록 해설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